저는 단단한 걸 좋아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정한 남자입니다. 오늘 서해 바다에서 채집을 했었는데 마침 이제 어항에 넣을 만한 갑각류들을 좀 채집을 해왔거든요. 으아, 얼어 죽을 것 같아. 이야, 우와, 기족이다. 우와, 이게 무슨 개야? 우리 꿀맞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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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뭔데? 우와, 반쪽짜리인데? 우와, 이거 봐봐. 오씨, 우와. 다학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특히나 좋아하는 그런 아이들을 채집을 하는데 성공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다가 뿔물맞이개하고 두 번째로다가 자개를 잡아왔습니다. 뿔물맞이개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흔하지만 관찰하기가 쉬운 개는 아니긴 한데요. 일단은 그 외형을 한번 보여드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떨어져라. 바로 이 친구가 뿔물맞이개예요. 일반적인 개들하고는 모양새가 달리 되고 되게 약간 진드기나 아니면은 거미같이 생긴 그런 개 종류 중 하나인데요. 주로 해조류에 붙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먹이를 섭식하면서 지내는 되게 조용한 그런 개 종류 중 하나예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이 그물이라던가 부표 이런 데 많이 붙어있는 편이지만은 저희가 주로 갯벌에서는 그렇게 쉽게 관찰하기는 좀 어려운 편에 속하는데요. 돌을 들쳐서 나오거나 이러기보다는 주로 아까 말했듯이 그물, 특히 버려져 있는 그물 이런 데서 많이 발견되는 편이거든요. 특히나 은신과 위장을 워낙에 잘하다 보니까 관찰하기 힘든 그런 종류인데요. 이번에 제가 몇 마리를 데려오는데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영상을 준비해 봤어요. 제가 특히나 이 갑각류 덕후거든요. 애들 먹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이물로 데려오게 됐는데요. 총 하나 둘 셋 세 마리 네 마리의 뿔물맞이개를 데려오게 됐어요. 일단은 이 친구는 어항에 한번 넣어줘 보고 수조에 물맛댐만 정말 긴 시간을 했었는데 또 어찌어찌 넣게 됐습니다. 이 친구는 새끼 박하진데 딸려 들어온 것 같아요. 필요 없는데 다시 나중에 가서 놔주던가 하도록 하고요. 와, 진짜 생긴 거 특이하게 생겼다. 물 마시게. 이 몸에는 해조류가 자라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한두 마리만 잡으라고 했었는데 직원이 여러 명이 가가지고 그런가 각각이 한두 마리씩을 잡아오게 돼가지고 생각보다 숫자가 많아졌어요. 여기도 뿔물 마시게들이요. 되게 독특하게 생겼죠. 게다가 사람이 만져도 크게 저항을 안 하는 게 종류 중 하나여가지고요. 이렇게 수저로다가 꺼내 올리려고 해도 저항을 거의 아예 안 합니다. 저기 와서 건드려도 도망을 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버티고 서 있다가 팔다리를 하나 떨구는 정도의 방어까지밖에 안 하는 그런 아이들인데요. 만지고 있으면은 제가 얘를 되게 괴롭힌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그런 종이에요. 집게로 물긴 하려나? 너무 아파! 물지도 않네요. 정말 얌전합니다. 가리비도 딸려왔다. 그리고 사실 아까 그 친구보다도 더욱 탐내던 아이가 있었는데 바로 여기 있는 자개예요. 주로 남해에서 많이 나온 종이긴 한데 이 서해에서도 발견이 많이 되는 편이거든요. 다만 발견하기가 그렇게 쉬운 종은 아니긴 한데요. 열심히 뒤지다 보니까 총 3마리를 발견했고요. 그중 한 마리를 데려오게 됐습니다. 되게 독특하게 생겼죠. 사실 해수어 키우시는 분들이 꼭 한번 키워보고 싶어하는 그런 종 중 하나인데요. 수조에 넣으면은 그 독특한 외형 때문에 정말 넣고 나면 후회를 안 하는 그런 아이예요. 와, 신기하게 생겼다. 특히나 이 양팔의 길이가 엄청나게 긴 편인데요. 다 펼치고 나면은 몸 길이보다도 훨씬 한 3배에서 4배 정도 큰 그런 개예요. 특이하죠. 키우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편이 아니어가지고요. 이 해수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여러 마리 데려오고 싶었었는데 그냥 한 마리만 데려왔어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줘 볼까? 얘네들 특징이 웬만한 자극이 없는 이상은 그냥 얌전하게 있습니다. 사실 자극이 있어도 거의 움직임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되게 조용하죠? 자, 이제 일어서려고 하는데요. 저 장면만 지금 하루 종일 촬영하고 있어요. 일어날 생각을 안 합니다. 이쯤 되면 궁금해지네요. 옆에 성게를 넣고서는 누가 더 빨리 일어나나 한번 체크를 해봅니다. 설마 성게보다 느리지 않겠지. 하루 종일 이동하는 게 저거야? 아, 정말 느리다.
확실히 이름에 맞게끔 이게 머리 쪽에 뿔이 난 것 같이 생겼어요. 그냥 너무 답답해서 제가 세워줍니다. 자. 아유. 와 진짜 멋있게 생겼다. 괴수 영화에 나오는 그런 괴물 같이 생겼어요. 자개 중 한 마리는 정부르님한테 드렸는데 후회되네요. 다음번에 갔을 때 다시 뺏어와야겠어요. 글렀어요. 네. 뿔물맞이 개들도 저기 붙어가지고 잘 지냅니다. 갑각류를 키운다는 거는 모든 해수왕 사육계에 있어서도 가장 재미가 없는 부분 중 하나거든요. 멘티스 슈림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갑각류들은 그냥 어항을 내비두는 거예요. 특별한 액션도 제스처도 없긴 한데요. 그래도 저 딱딱한 껍데기만 보면은 가슴이 웅장해지잖아요. 저는 단단한 걸 좋아합니다. 앞으로 잘 지내보자. 너는 언제까지 누워있을 거냐? 여기 있는 개들의 정보를 아시는 분은 댓글을 좀 남겨주세요. 얘는 다시 가서 놔주긴 할 건데 혹시나 사육이 가능한 종류면은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동글동글하고 단단하게 생겼냐? 얘네 너무 귀엽게 생겼어. 뿔맞이 또 있네? 아, 어떻게 이렇게 많이 딸려온 거야? 얘네 종류 아시는 분들은 꼭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뭐하냐 얘네. 왜 이렇게 답답하게 움직이냐 얘네들. 그치? 그니까요. 겁나 빨라. 오 신속해. 자 그만 가자. 이번에 저희 매장 정갈이 출산에 성공해가지고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정갈 번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정갈은 이제 탈피라는 게 존재하는데 총 살면서 7번 정도의 평균적인 탈피를 끝내요. 근데 대체로 한 6번 정도 탈피를 했을 때부터 번식에 들어가고요. 암컷과 수컷 정갈이 있어요. 이거는 팩틴이나 해가지고 배에 나 있는 털 같은 걸로 구분을 하는 건데요. 아무튼 암수에 이 정갈들을 합사를 하면 이제 번식에 들어가는데 번식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온도, 적정 온도를 맞추느냐 한 30도 정도에 그 다음으로다가 애들이 충분히 배가 부르냐. 정갈이 암컷과 수컷을 넣으면요 1 더하기 1이 1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냥 짝짓기 시키면 안 되니까 이 애들을 교미를 시키기 전에는 밥을 충분히 넉넉하게 먹여주신 상태가 돼야 돼요. 배가 빵빵해지면 밥을 다 먹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암수를 붙여주는데요. 이 암컷과 수컷 정갈을 그냥 흙바닥 위에다 두는 게 아니고요. 이런 코르크보드나 아니면 돌멩이 같은 걸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수컷이 정자낭이라는 거를 이 가운데다 심어놔요. 그리고 암컷을 잡아서 끌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제 암컷 정갈이 이제 수정이 되고서는 일정 기간이 되면은 복부에 이제 옆에 복부 쪽을 보면 노란색으로 알들이 보여요. 거기서 또 일정 기간이 되면은 이렇게 새끼들을 낳는데 처음에 스코플링이라 해서 구더기 같은 것들을 낳아요. 근데 걔네들이 어미 등으로 다 기어 올라오고 나면은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약 1에서 2주 정도가 지나면은 탈피를 해가지고 이 진짜 정갈의 모습인 1탈의 새끼 정갈이 되거든요. 그럼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 스코플링 때는 함부로 분리를 시켜주면 애들이 다 죽어버려요. 진짜 구더기가 되니까요. 얘네들이 탈피를 해서 정갈의 모습을 갖추고 나면은 그때 어미와 새끼를 분리시켜줘야 돼요. 왜냐? 정갈이 모성애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분리를 시켜줄 때마다 악플이 많아요. 왜 애들을 이별을 시키냐 뭐 쌍놈의 새끼 호로 새끼 이러는데요. 암컷 정갈 같은 경우에는 모성애도 있지만은 반대로 다 지능은 좀 없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배고프거나 예민해지면은 새끼들을 하나씩 주워먹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안전하니까 웬만하면 어미하고 분리를 시켜줘서 사람이 키우는 게 훨씬 안정적으로 다 사육을 할 수 있는 거죠. 일단 분리를 시켜볼게요. 자 정갈을 잡을 때 이렇게 독침 꼬리 쪽을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요. 이건 예상 못했던 부분. 그리고 여기서 어미 정갈과 새끼들을 이제 분리시켜 줄 거예요. 원래는 핀셋으로다가 저 꼬리 쪽을 잡은 다음에 새끼들을 저렇게 긁어서 떨어뜨려 주는데요. 이 사람은 민철 씨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와 복부 쪽에도 엄청 많네. 자 한번 배를 봐보자. 어미 정갈이 새끼 낳기 전에 배가 엄청나게 두꺼웠었는데 새끼를 낳고 나면 이렇게 배가 얇아지거든요. 이때부터 또 밥을 잘 주면은 금방 또 회복을 하니까 걱정 없이 사육을 하면 되고요. 정갈 사육도 많은 방법이 있었는데 사실 이 렉사에서 키우는 게 가장 베스트였던 것 같아요. 애들의 산란율도 그렇고 성장률도 그렇고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얘네들은 이 모습에서 여기서도 또 한 일주일 정도 더 지나면 색깔이 진해져요. 그때 얘네 덩치보다 작은 귀뚜라미들을 넣어주면은 애들이 사냥해서 먹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여기서 한 번 정도 더 탈피하기 전에 충분히 밥을 먹고 나면은 그때부터 서로 분리시켜주는 게 좋아요. 같이 두면은 지들끼리서도 서로 잡아먹어요.
하물며 사람도 형제끼리 잡아먹을 듯이 싸우는 애들도 있는데 얘네는 더 심하죠. 아무튼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보 영상이었어요. 감사합니다.